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위법 건축물 사용을 승인해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 백태를 사회부 김진우 기자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떤 방식으로 뒷거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번에 잡힌 공무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양천구청 건축과 팀장 53살 김모 씨입니다. 업자들을 상대로 많은 돈을 뜯어내 별명이 빨대였습니다. 건물 인허가를 대가로 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휴가철이면 일부러 놀러 올 때 안 됐냐 이렇게 전화를 걸어 휴가비를 챙겼습니다. 예. 돈은 차명계좌로 받았는데 이렇게 15년 동안 챙긴 돈이 1억 3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내가 볼 때 무월의 암령이라고 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이 뭐 연기가 된다거나 이러면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가방을 메고 이 경찰서를 피해 달하는 이 남성, 이 남성이 김 씨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와중에도 건축업자들 이분들을 불러내 대포폰을 받는 등 이 뻔뻔한 행태가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뒷돈을 받고 인허가를 내준 건축물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 문서를 위조해 불법 인허가를 내주고 돈을 챙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예. 예, 왼쪽이 이 현장 검사 검사원이 쓴 정식 조서고 오른쪽이 공무원이 꾸민 이 허위 서류입니다. 그렇군요. 예, 검사원은 난간의 높이가 설계안보다 낮다고 했지만 서류에선 이 시공을 잘했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뒷돈을 받고 서류를 변조를 한 건데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눈 감아준 불법 건축물 빌라에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요. 예. 도로 폭을 4m 확보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재보니까 3.5m밖에 안 됐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길을 좁힌 건데 화재 등 비상시 소방차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뒷돈을 주고 불법 인허가를 받은 건물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뒷돈을 받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서울시에는 모두 25개 구가 있는데 이 중에 19개 구청 건축과 직원이 비리에 연루가 됐습니다. 예. 적발된 인원은 모두 35명으로 서울시 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모두 410명이니까 거의 예. 10명 중 1명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